최근 손흥민과 콘테 감독이 매직을 보이면서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토트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토트넘의 짠돌이 구단주의 지갑을 열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구단주에 대해 투자는커녕 배당금만 챙겨가는 토트넘의 식충이쯤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축구 전설들은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고 나서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전해 새로운 돌풍이 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이적 시장을 위해 책정된 토트넘의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적 1호 대상 정체가 의외의 한국인이라는 것이 영국 매체에 의해 유출되자 유럽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팬들까지 술렁이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토트넘 팬들은 이적 시장 선수 영입과 관련해 돈을 너무 적게 쓰는 것에 대해 다니엘 레비 회장을 자주 비난하곤 했습니다. 과거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영입 자금이 한 푼도 안 나와 아예 새로운 선수 한 명도 영입하지 못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토트넘의 구단 운영 구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니엘 레비 회장을 비난하는 대신 그를 엄청난 사업가라고 생각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비 회장이 토트넘 운영을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토트넘에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조 루이스 토트넘 구단주입니다. 구단에 대한 투자는 거의 구단주가 얼마나 구단의 애정과 관심이 많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구단주의 재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맨시티 같은 경우 만수르 구단주가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맨시티에 투자해 중위권에 맴돌던 맨시티를 현재는 유력 우승후보로 만든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반면 토트넘의 조 루이스 구단주는 토트넘의 간판 스타 해리케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저 토트넘을 돈벌이 정도로만 여겼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조 루이스 구단주는 레비 회장이 엄청난 사업 수완으로 토트넘이 계속 흑자를 내 특별히 투자하지 않아도 엄청난 배당이 나오자 토트넘을 돈 나오는 ATM 정도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구단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조차 조 루이스를 배당금이나 축내는 토트넘의 식충이로 여기며 공공의 적으로 생각했죠. 그런 짠돌이 구단주가 드디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이번 이적 시장을 위해 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 아예 무지했던 토트넘 구단주가 자신의 지갑을 연진 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단주의 투자 없이 오로지 구단 수익으로 팀을 굴렸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초반 결국 한계에 치달아 최악의 출발을 보였는데요. 상대적인 약팀에게도 연패를 하는 수모를 겪은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합류와 영혼의 단짝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골이 부활하면서 중위권에서 단숨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시즌 막판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까지 누르며 챔피언스리그를 확정지으면서 북런던의 인심을 모두 토트넘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 구단주를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붙박이 골잡이였던 해리 케인 이외에 득점왕이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영국 레전드들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게 되면 토트넘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잉글랜드의 전 국가대표이자 레전드 선수로 통하는 아그볼라오는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영국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이 만약 맨시티와 리버풀 같은 팀에서 뛰었다면 시즌 평균 25골에서 30골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EPL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해 많은 선수상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있어 너무 작으며 토트넘을 넘어설 훨씬 더 큰 구단에서 뛰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해 화제가 됐죠. 여기에 리버풀의 클록 감독도 원래라면 부상당한 살라를 챔스 경기를 위해 휴식을 취하게 했어야 맞지만 결국 손흥민과의 득점왕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했고 간신히 살라의 득점왕 타이틀을 공동수상으로 지켜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명장 클롭마저 선수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축구에 무지했던 토트넘의 구단주마저 손흥민만큼은 익히 알고 있고 손흥민을 위해 팀을 꾸려준다면 리그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레전드의 말처럼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자 여러 가지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의 단짝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 케인은 전부터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원해왔지만 토트넘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2021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에 동시에 올랐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팀을 옮겨 정상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언제든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 체제에서 케인의 경기력은 아쉬움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콘테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콘테 감독 이후 제일 먼저 손흥민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리버풀의 살라와 마네같이 토트넘도 손흥민, 케인의 원투펀치가 완성돼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케인은 토트넘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손흥민의 득점력을 폭발시킨 콘테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케인이 잔류 조건을 내걸자 토트넘 구단도 본격적으로 우승을 위해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구단은 콘테 감독을 잡기 위해 선수 영입에 쓸 수 있는 2375억 원을 선뜻 내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콘테의 선택만이 남은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콘테가 토트넘에 남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주가 2375억 원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위해 지원해줬지만 콘테가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최대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유럽축구연맹은 재력 좋은 구단주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리그의 균형을 깨는 일을 막기 위해 이적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을 구단이 벌어들인 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그동안 선수 영입에 투자를 거의 안 해온 탓에 적립금 같이 쌓여 현재 선수 영입 상한선이 4억 파운드, 한화로 약 6,346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단주가 준 지원금과 이적 시장에서 전력을 선수를 팔아서 낸 수익이 합쳐져 5천억 원이 이적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 매체에서 토트넘의 1호 영입 대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HITC는 25일 토트넘은 올여름 산체스와 조 로든을 방출할 생각이다. 한국의 슈퍼스타 김민재와 바르셀로나의 클레망 랑글레가 둘을 대신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산체스는 지난 2017년 여름 4,200만 유로, 한화로 약 570억 원이라는 비싼 몸값으로 토트넘에 합류했는데요. 이는 당시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지금도 탕기 운돈벨레의 이적료인 6,500만 유로, 한화로 약 880억 원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체스는 좀처럼 성장하지 못했고 잦은 실수와 어설픈 수비, 빌드업 능력 부족으로 토트넘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산체스는 엄청난 몸값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리그 선발 출전 17회에 그치는 충격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그나마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워서 가능한 일이었죠. 토트넘은 결국 입지를 잃은 산체스를 올여름 떠나보내고 터키 리그에서 주가를 올린 김민재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김민재는 올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39경기를 소화하며 유럽 무대 데뷔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심지어 김민재는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선정한 터키 슈페르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되기까지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민재가 유럽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자 토트넘을 포함한 여러 구단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니 샤팍과 아잔스포르를 비롯한 터키 현지 매체는 토트넘은 물론 뉴캐슬 유나이티드, 나폴리 AS 로마 등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고 전하는 등 다수의 유럽 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영입 자금인데요. 김민재를 품기 위해선 그의 바이아웃 금액인 2,300만 유로, 한화로 약 311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 웬만한 중소구단은 김민재 영입에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토트넘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다음 시즌을 우승적기라 여기고 한국의 괴물 센터백을 위해 기꺼이 거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데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던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 언제나 우수한 수비수 자원을 물색하고 있었고 실제로 무리뉴 감독 시절 김민재가 토트넘 영입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있었죠. 이미 AS 로마로 옮긴 무리뉴는 아직도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김민재가 거친 유럽 빅리그에서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 무리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뉴가 김민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터키 리그 중위에 머무르던 페네르바체를 막 합류한 김민재가 골문을 걸어 잠그자 시즌 막판에는 리그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AS 로마와 김민재 영입 경쟁에서 이겨 만약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합류하게 될 경우 역대 이적료 2위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토트넘은 이미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발을 자주 맞춰온 김민재가 팀과 잘 동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김민재를 비롯해 과거 손흥민과 함께
챔스 준우승을 이뤄냈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토트넘 영입 리스트에 올렸고 이탈리아 수비 유망주 알레산드로 바스토니와 아다마 트라오레 등이 토트넘에 합류할 것이라 점쳐 다음 시즌에서는 토트넘이 우승을 넘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손흥민의 득점왕을 기점으로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현금을 많이 준비한 만큼 다음 시즌에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이적 시장에서 큰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